안녕하세요. 제또TV 제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즈와일 유나이트 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맥에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 오디오 아웃풋에 스피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TRS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USB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후면에 USB 포트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맥 본체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USB 연결이 끝났으면 맥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그리고 사운드 그러면 이제 출력과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력에서 유나이트 2를 잡아주시고 입력에서도 유나이트 2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는 맥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커즈와일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 창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즈와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유나이트 2가 있습니다. 유나이트 2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유나이트 2 화면이 나왔죠. 맨 아래에 보면은 유나이트 2 macOS 컨트롤 패널 이제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압축 파일이 열리는데요. K 아이콘을 어플리케이션에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면 이제 컨트롤 패널 설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가서 이제 컨트롤 패널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가셔서 K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컨트롤 패널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인풋, 아웃풋,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샘플레이트 기본 설정 값은 44.1k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버튼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아웃풋 패닝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전부고요. 상단 메뉴를 봐도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유나이트 2 컨트롤 패널을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설치 안 해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용하는 DAW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BTX 스튜디오 8트랙을 실행시켜서 오디오 설정을 잡아보겠습니다. BTX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설정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에 세팅을 누르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고 인풋 디바이스와 아웃풋 디바이스를 유나이트 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Apply Now를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BTX 스튜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는 끝났고요. 그럼 이번에는 로직 프로 X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BTX 스튜디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New를 누르시고 일단 오디오 트랙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로직 프로 X를 누르고 Preferences 오디오를 누르면 인풋 디바이스와 아웃풋 디바이스를 유나이트 2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ly Change 하면 이제 모든 드라이버 설정은 끝난 것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루프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소리가 재생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맥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하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누구나 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